TV 최지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북토크를 했었죠. 권지혜 선생님의 10년 만에 나온 신간 베로니카의 눈물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6개의 중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어요. 특히나 신기한 것은 소설가, 작가가 돼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쿠바나 플로리다, 또 파리는 반드시 좋은 곳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쿠바를 가보고 싶었는데, 쿠바를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냥 여행으로 가야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실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낭만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쿠바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런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살지 않고 그냥 호텔에서 지내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커피랑 휴지 구하기 힘들어서 고생하셨던 그런 흔적,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거실에 갇혀서 고생을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인지 정말 사실감 있게 진솔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왜 소설 속 주인공들은 다 멋지고 낭만적인 곳에서 또 드라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서 더 공감을 얻게 되고 더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권지혜 선생님을 한 7년 전인가 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지혜 선생님을 뵀을 때참 우아한 모습에 반했었거든요. 이번 북토크를 하면서 권지혜 선생님 이면을 봤습니다. 너무 재밌으세요. 그런 재미가 책에 유머로 곳곳에 조미료처럼 담겨 있더라고요. 작가가 담겨 있는 게 그림이라고 하는데, 글에도 작가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말로는 아재개그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반전 매력을 보여주시는 작가님이 더 좋았고요. 사실 책에 나오는 김종근 교수님의 사모님이세요. 이걸 밝히기 좀 꺼려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드려서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하정우 배우님이 또 추천사를 쓰셨죠. 책을 보고 있으면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여행 가방을 바로 싸고 싶다고요. 하정우 선배님 그리고 구혜선 씨등 많은 연예인들을 미술계에 데뷔시킨 그런 분이십니다. 책에는 뭐 컬러풀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예술감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지랖 넓고 남 도와주기 좋아하는, 이런 도와주기 좋아하는 그런 면들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해서 저도 어쩌면 작가님의 그런 북토크의 사회자로 나서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아름다운 TV 갤러리라고 방송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작가님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제가 아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플로리다 여행은 특히 같이 했던 곳이거든요. 작가님이 써놓으셨던 곳을 저도 여행을 했습니다. 작가님의 시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나는 그냥 멋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또 문학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됐는데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책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출판사 글을 쓰기 위해 2억 만리 한국에서 쿠바까지 날아온 모니카와 집의 관리인인 베로니카가 유대감을 쌓아가는 이야기다. 처음엔 잘 맞지 않는 듯했지만 낙후된 환경에서 현지인 베로니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니카와 그런 모니카를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대하는 베로니카의 모습은 연신 웃음과 따뜻함을 주고, 급기야 둘의 관계는 쿠바 엄마와 딸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터지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여기에 또 반전이 있고요. 반전과 반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곳에 있는 한 나는 그녀와 공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수록 그런 결론이 났다. 그녀가 일을 하러 오면 나는 전과 같이 서비스에 대한 내 기준에 팁을 주었다. 갑자기 안 주면 그녀가 내 치졸한 마음을 눈치챌 것 같았다.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사천뿐이었던 낭만의 도시 파리를 사진작업차 다시 찾은 제이는 아름다운 추억과 비참한 기억에 어려있는 미라보 다리에서 전 남편을 다시 만나기로 하고 남편이 유품으로 남긴 작은 상자의 비밀을 알기 위해 코바로 향한 수연은 뜻밖의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며 도리어 다시금 생의 의지를 다잡게 된다. 또한 유하게 사는 친구 부부의 세미나에 대리 출석하기 위해 딸과 함께 플로리다에 온 현주는 시종일관 예민하게 구는 딸이 사실 성폭행 피해자였고 미투 고백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며 은혼식을 맞아 남편과 함께 패키지 여행을 떠난 복수는 남편과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참견하지 않는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내내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여행의 특성상 애써 덮어두고 있었던 그간의 묵은 감정과 함께 호출되고야 만다. 마지막으로 실린 내가 누구인지 묻지만은 유일하게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는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지 않지만 각자의 이유로 집을 떠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이방인으로서 존재하는 인물들이다. 네, 이 마지막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묻지만은 어쩌면 제가 고시원 여행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삶의 마지막, 삶을 여행이라고 봤을 때 마지막이 또 죽음이잖아요. 그런 죽음을 여행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잠깐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뉴스 속에 강남의 한 부유한 남자가 그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인의 그런 계좌에는 3억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한 1억 정도가 남은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사실 넉넉한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의 기준의 차이인가 싶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보면서 미투 사건 역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안타까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소설가의 눈으로 또 다시 풀어나간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같다, 드라마 같다라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뭐 멋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낭만적인 이렇게도 표현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권지연 선생님의 베로니카의 눈물 속 풍경들은 현실적입니다. 어쩌면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현실의 사회 이슈를 또 한번 소설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랜만에 소설책을 읽었어요. 청계의 찬란한 태양 이후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었는데요. 원래 책은 좀 좋아하지만 소설책은 워낙 잘 울어서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이 책은 눈물을 흘리는 소설은 아니에요. 눈물이라는 글이 있긴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소설은 아니고 그냥 여행지를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여행을 그냥 내 방에서 즐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 그 컬러풀한 옷을 입은 김종근 교수님이 연예인들을 많이 데뷔시키고 아트쇼 저도 이번에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인데요. 아름다운 TV 갤러리 같이 진행을 했었기에 함께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좀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또 오늘 하정우 선배님 영화 시사회에 가신다고 하던데 그 소식도 사실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잠시 후에 저는 김대균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해요. 그것도 유튜브 지인TV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간 있었던 일들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사실 해외 아트페어를 갔을 때 해외에서 컬렉터분들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시길래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현대미술 작가도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려고 하니까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말을 못해서 스피치 학원에 갔다가 아나운서가 된 케이스예요.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잘 그린다라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잘 그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혼나면서 배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쩌면 유튜브에서도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유튜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다라는 느낌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응원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